안녕하세요. 옥인의 다육이입니다. 네, 오늘은 축전 코너죠. 축전 분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. 바로 요세 아이인데요. 베란다 청소하다가 애들이 분지를 아주 잘하고 있길래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. 요 아이가 원래 육두인데요. 육두인데 지금 머릿수가 머리 1두에서 거의 최하 3두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. 여기, 여기 전부다. 그러면은 머리 1두에서 최소 3두가 나면은 3, 6, 2, 18, 한 18두쯤 되겠죠. 요렇게 머리수 작은 아이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셔서 요렇게 분지를 하면은 아주 저 멋진 중품 이상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예전에 한번 축전을 구입해서 요렇게 그때는 이렇게 유심하게 안 봤는데 분지하는지도 몰랐었어요. 지금은 이제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렇게 분지하는 것도 자주 보게 되고 예전에는 머릿수가 한 30미터 될 때까지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는 거를 못 봤었어요. 지금은 유심히 자꾸 보고 또 영상을 찍고 하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머리 벗겨지는 것도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지금 최하 3도씩 하면은 금방 18도 이상으로 멋지게 될것 같아요. 그렇게 머리가 다 이제 완전하게 나오면은 다시 또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. 요렇게 머릿수가 많이 나고요. 요 아이는 요 아이보다 좀 뒤늦게 구입했는데요. 각각 요 아이 둘이는 3,000원에 구입했어요. 3,000원에 구입해서 지금 요 아이도 지금 보면 되지만은 거의 3두 이상 나올 것 같아요. 요 뒤쪽 아이도 3두 이상.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이 아이 구입할 때 그냥 너무 얼굴이 크기만 하고 이상한 거예요. 그래 안 예쁘겠다 싶어서 구입할까 말까 하다가 혹시 분지를 하려고 얼굴이 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분지를 하려고 얼굴이 컸었던가 봐요. 요 아이들이 짱짱하게 굳히면은 굉장히 이쁘거든요. 요 아이도 한 3두씩 나오면은 한 10두 이상으로 예쁘게 클것 같아요. 요 아이는 이쪽 아이보다 조금 분지가 좀 늦은 것 같아요. 근데 요 아이도 보면은 안쪽이 빵빵해요. 그리고 요 아이도 보면 한 3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요렇게 축전을, 예전에는 축전도 굉장히 몸값이 비쌌거든요. 요즘은 많이 저렴해졌는데, 한 3,000원씩에 요렇게 구입하셔서, 분지를 하면 한 10두 이상씩 요렇게 하면은, 굉장히 이뻐요. 처음에 좀 얼굴이 별로 안 예뻐서 구입 안 할까 하다가 했는데, 그게 분지하려고 그랬던 거 맞는 것 같아요. 나중에 분지를 완전하게 해서 얼굴이 제대로 나오면은 다시 또 한번 사진을 찍어서, 영상을 올릴게요. 요 아이가, 제일 예쁘게 분지를 하고, 그럴 것 같아요. 괜찮겠죠? 예쁘겠죠? 네, 오늘은 베란다 청소를 하다가
얼굴 수가 굉장히 많게 나오는 것 같아서, 아우, 영상을 찍어봐야 되겠다 싶어서,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영상을 찍어보았답니다. 네. 나중에 얼굴이 완전하게 나오고 짱짱하게 되면은 다시 또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네. 여기까지 영상 찍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